이 그림은 몽구들 연구소에서 아궁이 옆에 굴뚝을 설치하는 그런 기법이 옛날에는 대돈고래라고 있었습니다. 대돈고래라는 것은 고래 바다 위에다가 뚝을 싸가지고 아궁이 하일이 고래 속에 들어간 뒤에 그 뚝을 통해서 굴뚝 옆으로 설치되는 그런 형식이 대돈고래였는데, 같은 기법은 아니지만은 아궁이 옆에 설치되는 굴뚝이다. 그런 의미로서는 대돈구들이나 대동연도구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궁이 하일이 고래 속에 들어가 가지고 퍼진다든지 추결이라든지 그런 것은 옛날에 대돈고래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기법인 것입니다. 아궁이에서 하목이 타면서 오르는 열기는 그 위에 추결을 많이 할수 있는 구들장을 병렬로 세운다든지 또 눕힌다든지 그런 형편대로 해서 열원을 많이 확보하고 짧은 시간에 불을 지피고 꺼지기 때문에 그 타는 동안에 많은 열기를 여기서 함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벽체 밑에는 냉기와 습기가 계속 밀리 나오고 머물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습기가 못 오게 주루뚝을 이렇게 막습니다. 막으면은 아궁의 하열이 일단 이 중앙으로, 건조한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에는 냉습이 있기 때문에 이 아궁의 하열이라는 것은 냉기와 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중앙 부위를 먼저 따숩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려서 윗목으로 이렇게 고운 배연으로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좋은 배연으로 해가지고 빠지는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는 좋은 배뇌가 진행하는 그런 그 기류도 어느 정도 온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훨씬 기류가 미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좋은 배뇌로 떨어지기 직전에 불을 고를 수 있는 불화자, 정화정자, 불을 막고 더 오게 할수 있는 그런 블록을 한 10cm 정도 낮추면은 이쪽으로 맑아가는 화열과 연기가 조금 가지 않고 이쪽으로 또더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궁의 화열이 연기와 같이 맑아가는 쪽이 따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은 방의 좌측과 우측을 마음대로 불 조정을 할수 있고, 아주 큰 방일 경우에는 한쪽에는 뜨시게 하고 한쪽에는 미지근한 해가지고 그쪽에는 곡식을 저장한다든지 이런 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법이 대동연도 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